문건을 청와대뿐 아니라 민주당에도 전달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검찰은 원래 제보 문건과 경찰에 입첩된 첩보 보고서가 다르다며 중간에 손질됐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화문화 울산청장이 김기현 수사를 맡긴 경찰관이 고발인과 500번 넘게 통화하고 수사기밀도 유출했습니다. 이 것만 잘 되면 나도 한몫 잡는다는 말도 했습니다. 백원우 전 비서관이 운용한 특감반이 해경 등 공직자 감찰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무관의 폭로로 논란이 됐던 KTNG 사장 교체 시도도 백 비서관의 지시였다는 특감반원의 진술이 나왔습니다. 나주의 한 폐목재 공장에서 이틀째 불이 계속돼 주민들이 불안과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부산에서는 공사장 크레인이 넘어져 건물과 차량을 덮쳤는데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